박석희 장로님이 좀 사업을 뭔가 준비하는 시점이라 좀 많이 어려운 시점이었고요. 근데 제가 또 이제 너무 또 간곡하게 요청을 하니까 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, 그래서 저를 아까 이렇게 저한테 한번 물으면 그 말씀을 한 게, 제가 너무 요청을 하니까 장로님이 어쩔 수 없이 또 이제 선교를 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위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칭을 하신 거예요. 그런 시점이었는데, 베트남 선교에 다녀와서 제가 알기로는 뭐 수십억짜리 건물을 사신 걸 알고 있어요. 빨리빨리. 네, 그래서 요번에 제가 베트남 표나라 운동본부 감사의 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